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아카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의 스위트 홈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햇볕이 만들어내는 자연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후레쉬에 너무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의 가정에는 최고의 조명 장비가 있다는 사실. 바로 창문 조명입니다. 창문 없는 집 없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창문 조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감금 기간뿐 아니라 실내에서 사진 연습을 하고 싶으실 때 창문 조명을 써보세요. 이 창문 조명은 가장 기본적인 실내 조명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명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스트로브라고 생각하시면 스트로브 혹은 후레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차이점은 스튜디오에서는 이 조명을 이동을 시키지만 창문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토그래퍼랑 피사체, 모델이 움직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셋업은 모델 혹은 피사체를 창문을 마주보게 세우기. 반대로 포토그래퍼는 창문을 등지고 서겠죠? 모델이 이렇게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는 화면 내에 빛이 골고루 퍼져서 그렇게 밝은 곳도 없고 그렇게 어두운 곳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환한 분위기를 낼 때는 좋은 거죠. 이 조명 셋업으로 동시에 재밌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모델을 카메라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켜서 눈을 크게 찍으세요. 그러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눈동자에 예쁜 이런 빛의 모양이 생겨요. 두 번째 셋업은 첫 번째 셋업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사체 혹은 모델이 창문을 등지고 서고 반대로 포토그래퍼는 창문을 마주보고 서기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설정을 오토로 해놨어요. 예. 조리개랑 셔터는 수동이지만 감도를 오토로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빛이 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사체가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셋업, 조명 셋업을 하실 때는 모든 걸 수동으로 하시고 빛의 밝기를 모델의 얼굴에 맞춰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맞춰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냐면 뒤에서 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이 모델을 어떤 효과라 해야 되나? 우리 꿈속에서 보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불이 환하게 오는. 네,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조명 세팅에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효과, 그리고 이 효과.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 표현하고 싶은 결과물에 따라 셋업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셋업은 모델의 왼쪽 혹은 오른쪽 면을 창문을 향하도록 세우기입니다. 이 조명 세팅은 가장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 얼굴에 대략 3분의 1 정도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얼굴에 볼륨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얼굴 전면이 밝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밋밋한 느낌이 나는 대신에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볼륨이 살아난다는 점.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는데, 그첫 번째는 가능하면 카메라는 수동 모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셋업에서 볼수 있겠지만, 카메라는 바보예요. 빛의 양을 조절을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구도 안에 빛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실내 촬영이다 보니까 아마 조리개를 최대한 많이 넓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 잡을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점 잡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된다는 점. 아시죠?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팁. 한 끗의 차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이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조명 방법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포토그래퍼 혹은 모델의 각도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이거를 아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빛의 조그만 움직임에서 나오는 그 디테일 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사진 촬영에서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렇게 다양한 조명을 쓰지를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데서 시작해서 기본적인 데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감금 되시고, 아비앙또!